이걸 우리는 엄마 뱃속말화, 즉 오메가화에서 이제 연상화인데요. 연상화했던 문장을 애우라는 게 아닙니다. 누룩을 깨고서 밀고 있는 장면만 느끼세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봐. 누룩 깨 미니까 날 봐. Look at me. 누룩 깨 미니까 나를 보라고. Look at me. 누룩 깨 미니까 날 봐. Look at me. 누룩을 깨 밀어버리니까 나를 보라니까. Look at me. 누룩 깨 미니까 날 봐. 예, 룩깨 미였어요. 나를 봐라이지요. 근데 밑에 이제 문법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 이건 룩깨 미 그랬을 때 룩햇을 보통 뭐 삼형식 완전 타동사 구 그렇게들 말하지요, 그죠? 자, 우리는 아하 아라 영어 비법에서 하나하나가 새롭고 여태까지 했던 것과의 어마어마한 차이에 순간에 느낀다는 얘기죠.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에 판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and me를 보세요. 왜? and me 할 때에 아하의 비법에 따라서 at 앞에서 순간적으로 0.3초 동안 눈독을 주지요. 끊어 읽는 게 아니에요. 눈독만 줘요. 눈독을 줬던 이런 왔다개통 투르투 잉이리 전명구 할때그 바로 눈독 줬던 그말 자체는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look 뭐예요? 봐라. me 나. 두 개의 말을 연결해 주는 에세에 해당되는 조토 우리나라 말은 조사토시는 뭐예요? 나 뒤편에 뭐가 붙었어요? 룰이 붙었잖아요. 나 룰. 아하. 걷기지 뒤편에 을룰이 붙었다. 뭐죠? 목적어지요. 그래서 엔미는 명사구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루켓의 용법 또는 at me를 밑줄을 쫙 그어놓고 이거가 같은 용법은 뭐냐? 호 바로 나오잖아요. 나를 그럼요. 거기다가 무슨 뭐 여기다가 look 뭐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애시 왔는데 루켓이 이것이 갑자기 말이죠 전명구를 통해 가지고 루고 자동사와 함께 겹치면서 뭐를 했다 타동사 구가 돼 가지고 삼형식 완전 타동사 구이다 그런 거 익혀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뭐죠 뭐 합니까 엄마 뱃속말은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엄마 뱃속부터 익혀왔던 무조건 반사식의 명동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문법적으로 명동 찾으란 얘기 아니에요. 모든 말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의미요. 루크와 미만 알면요. 봐라, 미, 나. 두개 합쳤어요. 나를 봐라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조사 토씨를 통해서 우리는 용법이 99.9%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 look at me 이럴 때 이거는 삼형식 완전 타동사 구로 MB가 명사 구인 것을 어떻게 빨리 알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하 아라 중에서 아하의 비법 at me 할때 전치사 at이 왔으니까 전명구 앞에서 눈독 준다 at 자체는 해석하지 않는다 look 봐라 me 나 중간 사이에 at에 해당되는 바로 그 말,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자연적으로 나를 을룰이 붙었다 뭐다 목적어다 얘기죠 고로 그것은 알아완 그러면서 MB는 주어동사 형태가 아니잖아요. 두개말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명사 부지요. 제가 문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복잡다단한 12가지의 전 영어에 해당되는 어법 문법을 단세 가지 알아 원, 투, 쓰리로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Look at me? 아까 누르게 미는 장면. 그래서 날 봐라 하는 장면. 결국은요, 엄마 뱃속 말의 비법은요, 말은 말이다 이겁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이니까 익혀라. 그런데도 그냥 익힌 게 아니라 뭔가에 알파베타 오메가 화라고 하는 비슷한 소리.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적절히 묶어서 짧은 글을 짓듯이, 그죠? 이미저리와 하는 공부.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쉬운 것이 어디 있을까? 열심히 해서 익히세요. 방금 Look at me를 잘 들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어지는 것, 이미저리와 되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Look at me. 누룩게 미니까 날 봐 했죠? Look at me. 누룩게 미니까 나를 보라고. Look at me. 누룩게 미니까 날 좀 봐. Look at me. 네, Look at me 내용이었습니다.